오늘 이그 생선 치즈 크로켓을 만드는 중이에요. 감자를 이렇게 삶아서 으깨고 속에다가 버터에다가 저기 버터에다 볶은 생선살하고 또 양파하고 당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. 그리고 이것을 이제 속에다가 치즈를 넣었어요. 치즈를 넣고 그다음 계란물 입히고 그다음 빵가루 입혀서 이제 튀길 거예요. 아주 맛있어요. 이번에는 사이즈를 좀 크게 했어요. 손이 너무 많이 가니까 운전하다 가면서 저 햄버거라든지 그런 것보다 이 감자 치즈 저 크로켓이 더 맛이 좋아요. 맛도 좋고 저 이게 딱 햄버거 하나 사이즈만큼 손 안에 딱 들을 만큼 이거 하나 먹으면 여기가 든든하죠. 그래서 지금 그 생선살 감자 치즈 크로켓 속에는 이렇게 가운데 이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가운데다가 이렇게 치즈를 한 숟갈 정도 넣어서 먹으면 속에서 치즈가 녹아가지고 쭉 늘어나죠. 그래서 이렇게 운전하면 가면서도 이렇게 먹어도 좋고 어디 저기 식당도 없는데 이렇게 장거리 여행하다 보면 중간에 배고프면 이렇게 잠깐 주차해놓고 좀 쉬면서 먹고 가도 배가 든든해요. 오늘은 빵가루 입혀서 지금 튀길 거예요. 오늘은 생선살 치즈 크로켓을 지금 만들려고 모든 준비를 했어요.